네, 반갑습니다. 윤용수입니다. 지금 제가 순간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에 개회사가 있어서 이제 개회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나름 몇 가지 그 키워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수정 선생님이 다 가져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서로 컨트롤 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우리 저 중요한 그 구성원이었던 김수정 선생님이나 아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했던 SK 사업은 작년 8월 말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성적표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까지 못 받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우수를 받았고 그리고 약 6개월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이제 인문학부 플러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 약 7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HK 사업을 하면서 꿈꿨던 것이 이 여러 가지 복합 문명권인 지중해 어떤 문명 교류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중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그런 욕심이었고 또 그걸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충실히 했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이렇게 재진방에 된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명교류학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신설학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또 해야 될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0년 동안 막상 해보니까 역시 너무나도 방대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나 이 문명교류학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협업이 중요하고 또 그 협업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해 지역원은 우리 연구 보조원들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중해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저희 지역원의 문을 개방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오셔서 지중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그래서 새롭게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플러스 사업의 그 연구 아젠다도 지중해 문명 교류학의 글로벌 허브 구축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두들겨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굳습니다. 굳은데도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학술회에는 한 가지 더 저 첨언을 드릴 것이 약 10년 전부터 몰타대학교 지중해 연구소와 저희 지중해 지역원이 교류 협력을 맺고 그리고 해마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1월이나 2월에 겨울에 부산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발레타에서 한번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학술대회는 저희 지중해 지역원 연례 학술대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레타 대학과 발레타에 있는 그 지중해 연구소 몰타 대학의 지중해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동 세미나의 성격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대학교 지중해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시는 그 장폴 교수님께서 대표로 참석하셨고 또 그 카멜 카사르 교수님께서도 역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쪼록 학술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중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